우리는 입으로 말해야지 자꾸 머릿속에 그게 되네요. 들어갑니다. 자, 엄지가 뭐라고요? 지구려. 지구려. 검지. 중지. 얼지. 중지. 기억력. 또 모력. 머리. 양지. 입으로 말했는데 내려. 그래서 신발요. 또 약지는? 약지요. 모리요. 맞아요. 이거 기억 속에 계속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다시 한번 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. 자, 지금부터 집중력 어디입니까? 엄지. 엄지가 집중력. 지구려. 아, 그렇죠. 엄지. 우리 회장님 아주 당당해. 좋아요. 필요도 필요하죠. 필려도 좋아. 지구력이니까 그렇죠? 아, 필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용기가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. 자, 지구력. 집중력. 이거 뭐? 머리 뭐야? 기억력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력, 집중력, 기억력, 몰입력. 순발력! 그렇죠. 이렇게 배워봤습니다. 다른 것, 다 알 것 같아요? 다시 물어봐야 했네. 그래, 다시 물어봐요. 자, 기억력! 기억력! 어. 어떻게 해줄까? 이거, 어떻게 해줄까? 아니야, 역시, 틀려도 다 집어내. 이거 집어내, 이거 집어내. 맞아, 이거 아니면 이거. 그쵸, 이거 아니면 이거. 이거 아니면 그거 아니고. 기억력, 중지예요.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. 우리가 지금 여기 거의 치매 레크레이션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많이 상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풍 치매 하면 기억력. 중풍 치매 뭐예요?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죠? 또 약지. 순발력. 그렇지. 또 그러면 약지가 아니지. 죄송합니다. 소지. 새끼 순발력. 그리고 요거 약지는 뭐예요? 몰입력. 또 요거? 지구력. 집중력. 기억력. 순발력. 요거. 몰입력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이거는 반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한 번 갖고는 절대 몰라. 우리 회장님 특별히 물어볼 거예요. 네. 아셨죠? 여기다가 적어갖고가 엄지 손가락 여기다가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이어서 우리 훌륭하신 우리 예쁜 선생님 모시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